와! 어, 피디님 오늘 뭐 나들이 편이에요? 아니 바깥 공기 마시니까 너무 좋은데 경남 하동까지 부른 이유가 뭐죠? 여기에 냄새 없이 친환경으로 돼지를 키우고 연구하는 한동혁 신센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어? 여기서 돼지를 키운다고요? 그럼 우리 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궁금해! 빨리 가요! 여기가 한돈혁신센터구나. 여기서 진짜 돼지 키우는 거 맞아요? 아니 보통 돼지 돈사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전혀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돼지 키우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오늘 박사력을 올려주실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돈혁신센터 농장장 김신규입니다. 와,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이번에 한돈혁신센터를 처음 들었는데 혹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돈혁신센터는 2019년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냄새 없는 친환경 양동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첨단 시설을 통해서 한돈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돈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첨단 교육 실습장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냄새 없는 친환경 양돈장을 만드신 거구나. 그러면 냄새를 안 나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국민들이 양돈장이라 그러면은 돼지 분뇨로 인한 냄새로 많은 불편을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 사업들이 진행되었고 그 연구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냄새 없는 친환경 양돈장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기후변화 주범이 축산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축산 부분이랑 운송 부분이랑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일어난 결과인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직접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보실까요? 예. 짠! 오늘 한돈혁신센터를 구석구석 파헤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변신을 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그럼 가보시죠. 여기는 임신된 모던들이요. 진짜 크다. 임신된 모던들이에요. 분만할 때까지는 아직도 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복지분만사라 그래가지고 10일 정도 있으면은 분만을 할 거예요. 2주 전에 분만하는 모던들하고 새끼들입니다. 귀엽죠? 완전 좋아요. 예. 아니 근데 돼지들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돼지가 있는데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요? 거의 안 나요. 그 냄새가 안 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액비 순환이라 그래가지고 밑에서 미생물로 잘 발효된 분뇨들이 돈방 내부로 들어가서 돈방 안에서도 냄새를 잘 안 나게 하고요. 일반 농가에 비해서 한 80%에서 90% 정도 냄새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좀 초콜릿 색깔로 한번 보시겠어요? 아, 네. 냄새는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너무 겁을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은가라 그러니까 그래도 뭐 냄새 안 난다고 하는데 뭔가 무서워요. 활성화된 액비라서 안에 미생물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가 보면은 미생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냄새를 저감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냄새도 그렇게 많이 안 나죠? 네, 그냥 흙탕 냄새예요. 예. 너무 신기하네요. 박사님,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봤는데 이게 뭐예요? 예, 이거는 돈사에서 나오는 공기를 갖다가 물로 씻어서 밖으로 배출하는 에어워싱 탈취탑입니다. 돈사에서 나오는 공기들이 그래도 먼지도 있고 암모니아 가스들이 있는데 이 장치를 통과하게 되면은 90% 이상 탈취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탈취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석이조네요. 네. 네, 여기는 돈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돈사로 순환하는 액비들이 1차적으로 모이는 침사조입니다. 여기서 이물질들을 제거를 하고 중간에 깨끗한 액비들을 폭기조로 보내기 위한 전 단계로서 여기가
우리 농장에서는 그래도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냄새가 없죠? 냄새가 네. 조금 나죠? 조금 나요. 근데 조금 나요. 그래도 괜찮죠? 그냥 일반 돼지 돈사보다는 훨씬 네. 많이 냄새가 없고 여기 있다가 저쪽 폭기조로 가면은 네. 안에서 산소들이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활성화돼서 저기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네. 그런 액비드 수준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기보다 여기가 냄새가 진짜 훨씬 더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저기서 이물질들을 조금 제거를 하고 여기서는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미생물들이 분뇨도 분해를 하고 냄새 원인도 다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냄새가 안 나는 이 물들이 돈사로 순환을 시켜가지고 돈사 내에서도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그런 거고 이쪽에 보시면 순환 펌프라고 있죠? 네. 여기서 해서 고압 펌프로 각 돈방에 돈사에 입기구로 다 분배를 해가지고 거예요? 거기서 돈사로 들어가서 다시 나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액비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액비순환. 오늘 한돈혁신센터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셔서 정말 잘 배우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저희 한돈혁신센터는 한돈인들과 농가들이 지역주민들과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한돈혁신센터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한돈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고 우리 모두 한돈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저 돈돈 박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